안녕하세요 여러분,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 보이죠? 하체에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. 일상이 바쁘신 분들 5분, 10분도 시간 내기 너무 힘드시죠? 정말 정말 바쁘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니까요. 저와 함께 세 가지 스트레칭 시작해 봅시다. 첫 번째 동작은 로우 런지라고 하는 동작입니다. 이 자세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요, 여기 고관절 쪽이 지속적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. 보통 직장인분들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. 그동안에 우리 몸에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좋지 않은 변화겠죠. 우리 몸은 전신이 잘 순환돼야 하는데요. 만약에 물이 흐르는 고무 튜브가 구부러져 있고 거나 휘어져 있다면 물이 잘 통과하지 못하고 점차 주변으로 샌다든지 아니면 부풀어 오르겠죠. 그래서 우리 몸도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순환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구부러지고 엉켜져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동작, 로우 런지 자세입니다. 두 번째 자세는 하프 스플릿 포즈라고 하는 동작이에요. 이 자세는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자세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이 상당히 짧아질 수 있는데요. 이 짧아진 햄스트링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곧장 길어지지 않고요, 그 짧은 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리 쪽에 골격들을 끌어당겨요. 그래서 구부러진 등 모양을 만들게 되고 좀 처진 엉덩이가 될 수 있는 거죠.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근육뿐만 아니라 종아리와 발바닥에 있는 근육까지 팽팽하게 늘려서 유연성을 만들어줍니다. 세 번째 자세는 바로 박쥐 자세입니다. 이 자세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.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배 조금 아래 치골이라고 하는 골반뼈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. 내전근이라고 하거든요. 만약에 이것들 양쪽에 불균형함이 생긴다면 한쪽의 치골을 잡아당겨서 골반의 비틀어짐을 야기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내전근의 일부분은 무릎 안쪽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이것들이 너무 강한 수축이나 긴장을 일으킨다면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진다든지 다리 모양이 바나나처럼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. 그래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길게 늘려서 예쁜 다리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세 가지 동작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? 우선 어깨 아래에 손바닥을 단단히 눌러주세요. 양 발로 바닥을 꽉 밀어내시면서 가볍게 골반을 들고요. 편한 한 발을 앞쪽으로 성큼하고 꺼내주세요. 그리고 뒤쪽 발은 꼼지락꼼지락 조금 더 움직여서 앞쪽 발과 뒤쪽 발의 간격을 편안하게 맞춰줍니다. 자, 아주 천천히 골반을 아래쪽을 향해서 꾹 내려볼까요? 필요하다면 손가락 10개를 다 세워도 괜찮고요. 손바닥을 써도 좋고 약간 삐뚤게 하셔도 괜찮아요. 자, 이번에는 뒷무릎을 바닥에 두고 앞쪽 다리를 길쭉하게 펼쳐내시면서 가슴으로 허벅지를 약간 눌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한 호흡당 한 동작씩 맞춰볼까요?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무릎도 뻗고 골반은 깊숙하게 낮춰주세요. 내쉬면서는 무릎을 놓고 앞무릎을 곧게 펴볼게요. 많이 못 숙여도 좋아요. 다시 마시는 숨에 가슴을 펴고 내쉬면서 후 발끝을 얼굴 쪽으로 바싹 당겨 보시겠어요?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자,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오케이, 한 번 더 숨 마시고요. 호흡 내쉽니다. 뒤꿈치로 바닥을 꾹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앞쪽 발을 성큼 뒤로 가져가 반대쪽도 똑같이 연습해 볼게요. 앞을 향해서 성큼 가지고 들어오세요. 자, 뒷발로 바닥을 강하게 누르셔야 돼요. 그 힘이 없으면 자꾸 아래쪽으로 처지기만 하거든요. 가슴을 쭉 들어 올려서 정면을 바라보세요.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살그머니 대고 앞쪽 무릎을 쭉 뻗어보세요. 만약에 팔을 뻗기가 어려우시다면 가까이 가져와도 좋아요. 한 번 더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골반 낮추고 뒷무릎 꼿꼿하게 펴주세요. 내쉬면서 앞쪽 다리를 곧게 펴볼게요. 자, 이제 연이어서 세 번 남았어요. 마시면서 정면 바라보시고 골반 낮춰주세요. 내쉬면서 깊숙하게 숙여볼게요. 척추를 좀 더 꼿꼿하게 뻗어보세요.
두 번 더요. 숨 마시고 호 내쉬고 마지막 한 번이요. 마시고 내쉬고 잘하셨어요. 자, 이제 다리를 천천히 풀어서 제 자리에 앉아봅시다. 양쪽 다리는 어깨 너비 두 배 정도를 벌려보실래요? 한 90도보다 조금 더 벌어질 거예요. 요거 하실 때 등이 많이 구부정해지실 수가 있거든요. 우선은 골반 뒤쪽을 디디셔서 바닥을 밀고 척추만 펴보셔도 안쪽이 좀 당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. 무릎도 약간 구부려도 괜찮아요. 자, 이제 한 손을 옆에다 멀리 짚어 놓으시고요. 반대 손을 얼굴 옆쪽으로 쭉 뻗어 보도록 할게요. 당기는 감각에 집중을 해보세요. 너무 아프다 하시면 조금 더 올라와 주세요.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. 한숨 내쉬어요. 그리고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을 한번 해볼까요? 무릎을 꼿꼿하게 펴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뒤꿈치를 디디려고 해주세요. 자, 천천히 숨 골라보세요.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. 자, 숨 내쉽니다. 천천히 일어나서 10개 손가락 다시금 허벅지 뒤, 엉덩이 뒤로 짚어 놓으신 뒤에 양 가슴을 무릎 안쪽을 향해서 쭉 하고 내밀어 봅시다. 많이 숙이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. 꼿꼿한 상체 자세를 지속해 주세요.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한 손 한 손 앞으로 걸어 나가서 어깨 바로 아래쪽에 짚어 상체 무게를 조금 지지해 줍니다.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당기실 거예요. 그러나 이 중에서도 실력자분들이 계시죠? 유연하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숙이시고 팔꿈치를 가뿐하게 바닥에 놓으셔도 괜찮아요. 천천히 세 번 호흡 골라볼게요. 마시고요. 숨 내쉴 때 목과 어깨의 긴장을 좀 더 풀어주세요. 둘, 마지막 한숨. 자, 내쉽니다.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양 다리도 편안하게 하셔서 자세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? 간단하고 개운하시죠? 이번 9월에도 짠! 여기에 챌린지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잘 캡처하시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따라와 주세요. 그럼 10월에도 만날게요. 안녕!